안녕하세요. 걸피가레나의 포덱스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애니메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팅, 렌더링을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는 여기 있는 뷰포트는 솔리드 뷰로 볼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렌더 뷰로 볼 거예요. 우선 렌더 뷰로 바꿔보시면 이렇게 이제 라이팅이 없는 상태로 나타났는데 바꿔줘야 될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서 카메라 모형으로 가주시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렌더 엔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입이라고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입이보다는 사이클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사이클로 저는 바꿔줄 거고요. 거기에서 디바이스를 CPU가 아닌 밑에 있는 GPU 컴퓨트라는 요거 옵션으로 바꿔줄 거예요. 요거는 이제 GPU 그래픽카드랑 같이 렌더링을 걸어서 조금 더 렌더링을 빠르게 해주는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GPU가 어떤 건지에 따라서 여기 활성화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보통 뭐 RTX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활성화가 될 거고요. 또 봐주셔야 될 게 여기 있는 뷰포트 옵션과 렌더 옵션이 있어요. 여기 있는 뷰포트 옵션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는 여기 화면에서 렌더 걸리는 거고요. 이제 렌더 여기 있는 옵션은 이제 F12 눌러서 렌더를 걸었을 때 나오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는 거는 뷰포트 옵션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높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32 체크를 해놓고요. 그리고 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렌더를 걸어보고 상황에 따라서 바꾸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64로 시작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디노이즈라고 렌더는 체크가 되어 있고 뷰포트는 체크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일단 저는 뷰포트를 체크를 하고요. 이제 렌더에서는 상황을 보고 체크를 끄거나 그대로 두거나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요 디노이즈는 렌더를 걸었을 때 이제 노이즈가 생기는 그 부분들을 조금 뭉개서 이미지를 조금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지금은 이제 렌더를 건 상태에서 켜놨으니까 여기에서 약간 다르게 보이긴 할 거예요. 라이팅을 넣어 볼 건데 우선 여기로 가시면 여기 있는 월드 라이팅이에요. 보통 지금은 컬러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올려 보시면 이렇게 컬러가 가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돔 형태로 들어가져 있는 라이팅이라서 요 컬러만 바꾸기에는 조금 밋밋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있는 스카이 텍스처 요 옵션을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HDRI라는 텍스처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Environment 텍스처 요거를 바꿔주시면 이렇게 지금 핑크색으로 뜨면서 이제 텍스처를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요. 여기서 텍스처를 넣어줄 건데 우선 HDRI Haven 가셔가지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내려가서 HDRI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HDRI에서 서치해서 이렇게 저는 요거를 검색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게 나타나거든요. 요거를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와보도록 하죠. Finish time.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픈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주변에 이렇게 HDRI가 들어와졌어요. HDRI는 High Dynamic Range라는 이제 보통 JPG는 1값이라고 친다면 HDRI는 이제 그 마이너스 값부터 더 높은 밸류, 뭐한22 정도까지의 밸류를 가지고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셨을 때 이런 태양이 있는 부위는 밝게 더 올라가 있는 값이고 주변들은 더 낮은 값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라이팅에 떨어지는 값들이 풍부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HDRI를 대부분은 많이 사용을 하고요. HDRI만 넣어도 지금 보시면 되게 라이팅 느낌이 충분히 잘 나왔죠.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해줄 거예요. 다시 카메라 뷰로 가주고요. 이제 HDRI 텍스처를 수정하는 방법은 쉐이더 에디터에서 여기서 지금은 오브젝트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월드라고 떠요. 그래서 월드 들어가 주시면 우리가 임포트한 텍스처가 보이고요. 또 컨트롤 T 눌러서 매핑 노드를 꺼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임포트한 라이팅이 왼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사선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그래서 Z, G 로케이션을 돌려가지고
내가 원하는 라이팅 각도가 나오도록 바꿔줄게요. 저는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바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라이팅을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사실 렌더를 걸어서 끝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변에 지금 나무를 심었듯이 요런 느낌들이 밑에 바닥 쪽에도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선 Shift A 눌러서 라이트에서 스팟라이트를 꺼내줄게요. 스팟라이트를 꺼내주시고요. 지금 얘가 컬렉션이 이상한 곳에 있어서 M 눌러서 씬 컬렉션으로 바꿔주고요. 다시 라이트를 올려서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가 여기 있는 키보드 쪽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로테이션을 돌려서 움직여줄게요. 그리고 라이트의 크기를, 세기를 바꿔줄 거예요. 여기 가시면 전구 모양의 아이콘이 새로 생겼고, 여기서 들어가 보시면 파워라고 있어요. 파워에서 이제 사이즈를 올려줄게요. 일단은 3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살짝 주변들이 밝아진 걸 보실 수 있죠. 근데 지금 주변 라이팅이 너무 밝기 때문에 얘 라이팅이 거의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변을 잠깐 꺼보도록 하죠. 얘를 0으로 해주시면 요렇게. 그리고 얘를 다시 밝게 해보죠. 10만, 100만, 10만, 30만. 그리고 얘가 지금 조금 너무 멀어 보인 것 같아서 조금 위치를 옮겨주도록 하죠. 사이즈는 여기 있는 이 앵글 사이즈는 여기 있는 스팟 사이즈를 줄여주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줄여들고요. 이 각각의 라이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요 카드에 띄워놓는 곳으로 가서 보시면 조금 더 라이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어요. 다시 일단은 5만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HDRI를 0.67 정도로, 아니면 0.8? 0.8 정도로 바꿀게요. 그러면 HDRI도 들어와지고 여기도 라이트가 들어와졌어요. 이렇게 이 라이트를 추가적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밑에 있는 그림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나뭇잎을 하나 잡고요. Shift D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이렇게 라이트가 그림자가 생겨서 이쪽에 그림자가 생겨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밑에 쪽으로 그림자를 생기는 거를 보통 라이트에 넣어서 텍스처를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고보라이트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뭐 그렇게 텍스처를 넣어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씬이 무겁지 않다면 그냥 이 오브젝트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편이에요. 왜냐면 오브젝트 복사해서 만들어내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느낌을 잘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고보라이트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텍스처에서 바로바로 수정이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메쉬로 하는 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림자들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 딱 여기 부분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트는 이 씬의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보통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우리 프레임 안에서 벗어난 이 영역 밖에도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프레임 안에 보이는 여기 공간을 조금 더 풍부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순히 나뭇잎만 넣었지만 뭐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구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그림자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낸다면 이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나타내고 그 공간에 대한 설정들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지금 또 너무 밝아 보이기는 하네요. 그래서 일단 3 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얘는 보시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제 레디어스라는 값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0.25라고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서 0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떨어지는 그림자들이 샤프하게 떨어진다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샤프하다 아니면 칼지게 떨어진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자와 여기 있는 밝은 부분이 완벽하게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는 느낌인데, 이 값들을 천천히 올려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게 보여요. 지금은 너무 많이 올려서 이렇게 조금씩 옅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게 바로 라이트 앵글에 따라서 그림자가 떨어지는 형태가 달라지는 걸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실제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라면 자동으로 이제 되어 있겠지만, 우리는 3D 상이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더 조절을 해서, 뭐 일종의 실제와 똑같진 않겠지만 페이크를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칼지게 떨어지는 경우는 잘 없고요. 있어도 이제 거의 뭐 해가 직각으로 올라가여 있는 정오 정도? 정오도 사실 이렇게 칼지게 떨어지는 일은 잘 없어요. 0. 저는 0.5? 조금 더 올려서 0.1? 정도로 해서 살짝 풀어서 놔둬놓을게요. 그래서 일부러 라이트도 살짝 사선으로 떨어지게 해놓은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라이팅은 거의 끝났어요. 라이팅은 사실 이제 처음 잡기는 사실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내는 게 조금 힘들 수는 있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보시면 쉽게 쉽게 나타내실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F12 눌러서 렌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죠. 12 누르면 렌더가 걸리고요. 이제 우리가 봤던 이 뷰포트 렌더보다는 훨씬 더 아까 높은 옵션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높은 옵션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을 조절을 더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키보드의 이 노멀감들이 너무 세게 보인다.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해야겠죠. 내려가서 다시 월드에서 오브젝트로 바꿔주고요. 노멀 값은 너무 세니까 0.1, 5 일단 한번 낮춰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얘가 부드럽게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 러프니스 값들이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4 이렇게 바꿔서 다시 한번 더 렌더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네, 조금 더 풀리면서 이런 게 지금 더 밝아졌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노이즈 해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이 뭉개진 부분들이 보여요. 이럴 때는 이제 노이즈를 꺼서 뭉개진 부분들이 안 보일 수 있도록, 대신 요걸 이렇게 렌더를 하시면 이제 얘가 노이즈들이 보이기는 할 거예요. 어두운 영역 쪽에 이렇게 이런 에러 같은, 에러는 아닌데 이렇게 이미지를 품질을 저하시키는 느낌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취사 선택에 따라 달렸죠. 내가 이제 이 노이드를 조금 감소하고도 뭉개진 게 없게 간다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값을 더 올려서 렌더링 타임은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노이즈들 다 없애고 간다거나, 이렇게 이제 자신의 시스템에 맞게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저는 이렇게 라이팅까지 다 진행을 했고요. 이제 최종 렌더링을 걸어보도록 하죠. 이제 렌더링 거시는 방법은 여기 있는 이미지 탭으로 가주셔서 프레임 레이트는 30 레이트로 그대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레졸루션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레졸루션이죠. 밑에 있는 퍼센트는 이제 200%로 올리시면 두 배로 렌더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프레임 레이트도, 프레임 레인지는 역시 이제 내가 선택한 이제 레인지만큼 렌더링이 걸리는 걸 거고요. 이제 아웃풋에서 내가 원하는 폴더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파일 포맷을 바꿔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PNG 시퀀스 파일로 뽑아서 다시 한번 더 MOV를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여기 있는 FF MPEG 비디오 만들어주시면 바로 MPEG
4 비디오로 만들어지거든요. 대신 인코딩을 여기 있는 여기 아니라 MP4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H.264 사용이 되고요. 퀄리티를 보통 미디엄 퀄리티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세 번째 옵션으로 이제 최소한의 손실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렌더 탭에 오셔서 렌더 이미지 F12였죠? F12 누르면 이미지 한 장만 렌더가 되고요. 밑에 있는 렌더 애니메이션 컨트롤 F12 누르시면 이제 시퀀스로 렌더가 돼서 MOV 혹은 뭐 MP4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간단한 키보드 모션 그래픽으로 배우는 블렌더 기초 강좌였었고요. 이제 배우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 약간 어려운 부분들도 계셨을 테고 쉬운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모르시는 것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각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충분히 다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뭐 그 외에도 이 영상 외에도 뭐 또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보통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타 DM 보내주셔도 되거든요.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아마 조금 더 답변이 빠르게 가시긴 할 거예요. 보내주시면 이제 항상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까지 배우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3D를 만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4DX였습니다. 다음 다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